보라질은 기상천외한 동식물들의 낙원입니다. 여간에선 보기 힘든 신비로운 동물도 서식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위태롭습니다. 위풍당당한 갈기늑대와 비밀에 쌓인 들깨는 인류의 영역 확장에 맞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야생 들깨를 쫓는 전담 조사팀과 함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브라질 대륙엔 구불구불 흐르는 강과 울창한 숲, 비옥한 토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 길이만 4,000km가 넘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로 남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발전의 바람이 야생의 숲과 초원에까지 불어닥치자 이곳 생태계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의 보호구입니다. 전 세계 생물종의 10분의 1이 서식하며 고유의 토종 생물도 많이 있습니다. 눈부시도록 다양한 야생 생태계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들어 비밀에 쌓인 여섯 종류의 야생 들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냥꾼들로 키가 크고 민첩한 녀석부터 작고 다부진 녀석들도 있습니다. 개먹이 개처럼 적응이 빠른 녀석도 있죠. 초원과 숲, 관목지는 좋은 집터가 됩니다. 야행성이든 주행성이든 야생여우는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개, 달걀, 과일, 곤충, 설치류나 썩은 고기는 물론 큰 뱀도 잡아먹습니다. 브라질의 야생 들깨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그에 비해 늙은이 여우는 노련함이 돋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열대 사바나 지역인 브라질의 케라도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흰개미나 곤충, 작은 척추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늙은이 여우는 남미의 야생 들깨 중 가장 몸집이 작은 종으로 날씬한 몸과 짧은 주둥이, 작은 이빨과 큰 귀를 갖고 있죠. 맛있는 붉은 캐슈넛을 찾는 데는 제격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주 먹이이기도 한 흰개미입니다. 케라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곤충은 영양소가 풍부한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야생들깨가 융통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인류의 영역 확장에 치열하게 저항하며 점점 그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에 있는 카나스트라 국립공원에서 갈기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늑대의 황금빛 털과 늘씬한 다리를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사냥하고 생활하며 키 큰 수풀 속으로 재빨리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90km가 넘는 거대한 산맥은 공원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녹음이 우거진 숲과 수량이 풍부한 폭포, 나무가 듬성듬성한 사바나가 펼쳐진 비옥한 땅이죠. 이곳은 수많은 동식물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건조하지만 카나스트라 산맥은 브라질에서 물이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무려 36개의 폭포가 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폭포는 셀 수 없이 많은 개울과 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엔 위대한 샌프란시스코 강도 있습니다. 길이가 3,000km에 이르며 1,500만 명이나 되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이 소중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1972년 카나스트라 국립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 카나스트라 산맥은 유럽인들이 처음 브라질 땅을 밟은 이후로 줄곧 경작지로 쓰이고 있었죠. 허물어진 돌담과 흔적만 남은 농가가 농경지 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곳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대신 국립공원이 조성된 이후 대평원과 계곡은 점차 야생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갈기늑대에겐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농경지 개발로 갈기늑대는 삶의 터전을 빠르게 잃고 있으며 인간과 대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쫓기듯 몰려와 방황하는 늑대들에겐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죠. 카나스트라 로보 프로젝트는 갈기늑대를 조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연구 계획입니다. 3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죠. 진 산토스는 이 지역을 훤히 꿰뚫고 있어서 안내자의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리카르도 엘라스는 진드기 전문가이며 의사인 파비아나 로샤는 늑대 전염병 분야의 전문 연구가입니다. 보다 수월한 연구를 위해 공원 내 22마리의 늑대들에게 무선 송신기를 부착한 뒤 수신기를 이용해 녀석들의 행적을 뒤쫓습니다. 이 지역엔 약 100여 마리의 갈기늑대가 서식하고 있는데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녀석들은 100년 안에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갈기늑대의 수는 13,000여 마리에 이르지만 서식지가 줄어들며 그 개체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갈기늑대는 먹이를 찾기 위해 하루에 약 1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공간을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조사팀이 무선 신호를 잡아 재빨리 이동한다 해도 인간의 발로 날렵한 늑대를 따라잡는 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배설물 한 덩어리도 조사팀에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르지 않은 배설물은 늑대가 최근 이곳을 지나갔다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늑대는 끊임없이 이동하며 조사팀을 2km 정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늑대를 따라잡을 유일한 방법은 예상 목적지를 추측해서 지름길로 가는 것뿐입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군요. 늑대를 쫓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녀석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농경지에서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유부를 틈 따윈 없습니다. 마침내 리카르도가 발견했습니다. 얕은 언덕이 우뚝 솟은 풀 사이로 녀석이 보입니다. 갈기늑대는 같은 늑대들 중 키가 가장 큰 종입니다. 하지만 마주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수풀로 뒤덮인 평원 곳곳엔 바위와 구멍이 군데군데 있어서 늑대가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죠. 잠깐이지만 녀석을 본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리카르도는 신이 났습니다. Foi muito emocionante. Um animal muito bonito, muito diferente. E também um animal curioso, né? Então quando a gente avista ele, ele avista a gente, dá uma emoção assim, indescritível. Muito bonito ver esse animal. 그러나 야생 늑대의 습성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선 강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멀리서 보기엔 갈기늑대 같아도 막상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전혀 다른 동물일 때도 많습니다. 큰 개미핥기처럼요. 느릿느릿 움직이는 큰 개미핥기는 평원에 서식하며 주로 흰개미 같은 개미류를 잡아먹습니다. 다 큰 성체의 길이는 2m가 넘으며 몸무게는 65kg에 육박해 덩치만큼 식욕도 왕성합니다. 성체는 하루에 무려 3만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죠.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건 개미핥기 고유의 습성입니다. 갈기늑대를 조사하며 목격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은 카나스트라 국립공원이 진정한 안식처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새끼를 거느린 판파스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테라도 평원의 긴 수풀은 몸집이 작은 사슴이 숨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제공합니다. 갈기늑대와 마찬가지로 사슴 역시 과도한 포획과 카나스트라 산맥의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립공원이 다양한 동물들에게 절실한 보호구역이 되고 있죠. 하지만 갈기늑대의 모습은 여전히 보기 힘듭니다. 대책을 강구해봅니다. 뒤늘게 남은 흔적을 쫓는 거죠. 발자국으로 보아 어른 늑대인 것 같습니다. 늑대가 근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의 따라잡았을 때쯤 녀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이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이번엔 명확하게 늑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이군요. 목에 송신기가 없는 걸 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녀석입니다. 긴 다리로 키 큰 수풀 속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황금빛 털과 검은 다리, 독특한 갈기 덕분에 야생 들깨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갈기늑대는 혼자 사냥하는데 특히 설치류나 조류, 파충류, 심지어 과일 냄새까지 잘 찾아냅니다. 커다란 귀와 예리한 눈으로 사냥감을 찾으며 긴 다리로 날렵하게 수풀 속을 헤치고 다닙니다. 성급하게 구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먹이 찾기에 주의를 기울이죠. 아주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며 한 곳을 주시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사냥감의 목이나 등을 물어 간단하게 해치워버립니다. 새를 잡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일쑤니까요. 인내심을 갖고 살며시 접근합니다.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녀석은 한 번의 도약으로 3m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갈기늑대의 긴 다리는 단순히 풀숲에 숨은 먹이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놀라운 점프력을 발휘하는 지렛대의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먹이만 찾아다닌다는 건 늑대가 충분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생 늑대가 사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조사팀에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숲을 속으로 녀석이 사라집니다. 갈기늑대는 생존을 위해 풍부한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넓은 사냥터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라면 갈기늑대도 원하는 대로 사냥을 하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밖으로 나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농가와 목축지를 배회하는 갈기늑대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늑대 눈이 행운의 부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해 늑대 사냥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오히려 밀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농장을 돌아다니는 달기나 주렁주렁 매달린 토마토 같은 과일들은 갈기늑대에겐 군침도는 먹잇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온 늑대들은 결국 갈등의 원인이 되죠. 카나스트라 로보 프로젝트는 농가를 방문해 늑대와 인간의 생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 해답을 얻기 위해 조사팀은 덫으로 갈기늑대를 잡아 무선 송신기를 부착하고 건강 상태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늑대가 생선과 닭고기 냄새에 이끌려 우리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녀석이 미끼를 물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조사팀은 지역 농민을 만나 늑대와 마을 사람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지역 농민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건 조사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Mais ou menos. 농민들은 닭을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배고픈 늑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억울하게 닭도둑으로 몰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포식자가 잽싸게 낚아채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진과 조사팀은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닭장을 고안했습니다. 농민들이 닭뿐만 아니라 늑대도 보호할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이 닭장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최근까지 농민들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늑대를 사냥하거나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카나스트라 로봇 프로젝트 덕분에 농민들과 조사팀이 협력해 늑대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닭장은 밤사이 포식자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쉼터일 뿐이고 늑대가 활동하지 않는 낮 동안엔 평소처럼 닭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조사팀의 의견을 수용하고 늑대와 인간이 충돌하는 원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농장 여기저기 설치한 18개의 덫을 매일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매번 발견하는 것은 얌전히 앉아있는 농장의 개들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개들은 사실 늑대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늑대가 개와 충돌하면 결국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은 늑대이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개에게서 전염병을 옮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사팀은 지역에 사는 총 200여 마리의 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광견병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누가 고의적으로 덫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번엔 미끼가 있어야 할 자리에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늑대를 잡으려던 조사팀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죠.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갈기늑대 한 마리가 우리에 갇혔습니다. 늑대가 겁먹지 않도록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먼저 잠시 마취를 시켜야 녀석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비아나가 주위를 딴 데 돌리는 사이 리카르도가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진정제가 곧 효능을 발휘합니다.
녀석은 몸무게 27kg 정도의 어린 암컷입니다. 유전자를 분석하고 다른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체온과 맥박을 재고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팀은 이지형 늑대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늑대 보호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암컷의 분석 결과는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합니다. 갈기늑대들의 건강 상태는 대부분 좋지 못한 편인데 녀석의 몸도 진드기 투성입니다. Chicks. Full of chicks. 리카르도가 샘플을 채취합니다. Às vezes frequenta, mesmo estando na mesma área, às vezes ela pode ser uma um indivíduo que frequenta mais as áreas de pasto, as áreas mais contaminadas, né? É, os carrapatos são conhecidos como vetores de algumas doenças, né? Ou seja, eles podem carregar as doenças de alguns animais para outros, né? Ele pode servir como uma via de transmissão. 녀석의 허약한 몸은 진드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와 귀의 털이 빠졌으며 나머지 부분의 털도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비하면 농장의 환경은 늑대들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Agora tem mais problemas assim, com ameaça com cão, né? Problema de contato, é, briga com cachorro, atropelamento. Então aqui fora, na verdade, a gente pode dizer que tem mais riscos pro bicho. Agora saber se é ou não ideal, acho que é cedo, né? Agora, questão de alimentação ainda é muito cedo pra gente tá falando, enfim.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무선 송신기까지 부착하고 난 뒤 어린 암컷을 풀어줬습니다. 이번엔 녀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조사팀은 갈기늑대 두 마리를 더 붙잡았습니다. 그중 어린 암컷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여기저기 묻은 소똥과 진드기로 보아 농지 근처에 사는 것 같습니다. 깊게 찢어진 상처가 온몸에 나 있습니다. 파리가 벌써 상처에 알을 낳았습니다. 흔히 소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조사팀은 상처의 원인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병약한 녀석의 몸은 비쩍 말랐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늑대를 풀어주었지만 녀석의 미래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녀석은 작은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다 큰 수컷의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털은 굵고 풍성하며 경계심도 늦추지 않습니다. 번잡한 농경지에서도 늑대와 인간이 공생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늑대의 생존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땅을 개간할 때마다 늑대들의 서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야생 늑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늑대의 특성상 30년 안에 멸종될 수 있습니다. 농경지에 아무리 먹이가 풍부하더라도 인간과 가축, 질병의 위협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기늑대가 멸종되면 그 지역 자연의 균형도 위험해집니다.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브라질 갈기늑대의 미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들깨 역시 점차 희귀해지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중서부에 위치한 마토그로수 주는 사바나로 뒤덮여 삼림지대와 울창한 관목이 산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동식물의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전설 같은 동물인 남아메리카 들깨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겁많은 이 녀석들은 천만 년 전 선사시대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녀석들의 습성과 생활에 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들깨의 비밀을 밝혀낸 연구가는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에슨 드 수자 리마는 2000년에 조사를 시작해 수수께끼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리마 박사는 최초로 들깨 무리에 무선 송신기를 부착하고 그들의 습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리마 박사는 남아메리카 들깨가 무리지어 살며 이동이 쉽도록 굴을 파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끊임없이 펼쳐진 울창한 덤불 숲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리마 박사의 연구는 고된 노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신호를 따라 박사는 덤불 숲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신호가 멈췄습니다. 들깨가 굴로 들어가 버린 걸까요? 기진맥진해질 정도로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리마 박사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굴입니다. 게다가 집주인도 있네요. 한 녀석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날씬한 몸에 작은 귀, 짧은 다리까지 키 크고 길쭉한 갈기늑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생활 습관 또한 다릅니다. 들깨는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생활합니다. 굴 속엔 몇 달 안 된 새끼를 비롯해 총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가 동생들을 핥아줍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유대를 다지는 행동이죠. 새끼들은 이제 먹이 사냥을 함께 나설 만큼 대담해졌습니다. 최근까진 집 밖으로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굴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들깨 가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 안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면 몇 개의 방이 나오는데 들깨의 길고 날씬한 몸에 딱 어울리는 형태입니다. 통로에는 여유가 없어서 이리저리 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몸의 형태는 굴에서 새끼를 낳기에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의 빽빽한 덤불숲을 돌아다니기에도 안성맞춤인 몸입니다. 갈색 털이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들깨는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 모두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는데 다른 들깨 무리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높은 나무에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높은 곳에 묻을수록 냄새가 멀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동틀 무렵 다시 굴을 찾았습니다. 들깨는 주로 낮에 활동하므로 뒤를 쫓아가 행동을 관찰하려면 지금 움직여야 하죠. 처음 나타난 건 두 살 된 수컷으로 모두가 나오기 전 조심스레 주변을 살핍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자 어린 여동생들을 이끌고 나오며 집 주변을 조심스레 그러나 재빨리 훑어봅니다. 모두 그대로 따라합니다. 크게 뒤처지진 않았지만 날렵한 들깨를 뒤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언뜻 모습이 보였지만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가축은 아르마딜로의 시체는 굶주린 들깨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표식이 됩니다. 꼬리와 껍질을 제외하고 모두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아르마딜로는 들깨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아르마딜로 사냥 장면을 놓치고 말았군요. 2주 뒤 다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험난한 지형을 또다시 힘겹게 돌아다녀야 하겠죠. 갑자기 수신기에 다른 신호가 잡힙니다. 이거 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como se estivesse caminhando. Quer ver? Você tem. 들깨 가족이 사냥을 시작한 걸까요? 들깨가 놀라지 않도록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갑자기 파헤쳐진 흙더미 옆에서 땅속에 아르마딜로를 열심히 찾던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아르마딜로는 넓은 통로를 만들어 지하 1m 깊이까지 굴을 팝니다. 오늘의 사냥감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들깨는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교대로 굴을 파며 구성원들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넓게 퍼진 발가락은 굴을 파기에 적합하죠. 땅 파기 전문가답게 파낸 흙더미를 다른 곳으로 치우는 노련한 모습도 보입니다. 성숙한 암컷은 주변을 계속 경계하는 한편 어린 동생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지 못하게 감시합니다. 다행히 동생들은 노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군요. 대신 굴파기를 돕습니다. 녀석들은 곧 차려질 진수성찬을 기대하며 신나게 굴을 팝니다. 30분이 지나도록 고된 작업은 계속됩니다. 맨 앞에서 굴을 파던 어린 수컷이 갑자기 통로 밑에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즐깁니다. 순식간에 아르마딜로의 질긴 껍질만 남았습니다. 들깨는 특히 아르마딜로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데 전문가라서 주식으로 아르마딜로를 먹을 정도입니다. 아르마딜로는 탁 트인 평온에선 들깨를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강하지만 굴 속에선 꼼짝없이 당하고 말죠. 들깨는 공격할 때를 신중히 살피며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아르마딜로의 굴을 찾아냅니다. Territórios temporários ou sítios que a gente está chamando, onde eles caçam dentro de uma determinada área relativamente pequena dentro dessa área grande, retornando para essa área só no ano seguinte. 들깨가 방랑 생활을 하는 덕분에 아르마딜로와 다른 동물들은 포식자가 돌아올 때까지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깨의 생활 방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갈기늑대처럼 들깨 역시 사바나와 숲의 덤불 대신 인근의 농장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리마 박사는 이동 중 우연히 평원에서 들깨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들깨의 영역이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먹이를 얻기 위해선 더 넓은 사냥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숲이 줄어들고 농경지가 늘어나면서 들깨는 어쩔 수 없이 원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연 서식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 남아메리카 들깨는 야생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갈기늑대처럼 들깨 역시 야생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며 이들의 멸종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올해 hoje a gente já não tem mais dúvida que aqui no bioma cerrado, ou pelo menos nessa região oeste do bioma cerrado, a presa base do cachorro-vinagre é o tatu-galinha. Então a gente não tem dúvida que ele controla a população dessa espécie. 브라질에 서식하는 야생 들깨들은 외형뿐 아니라 행동 면에서도 주변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갈기늑대와 들깨는 현재 가장 위협받는 개체이기도 합니다. 녀석들의 미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연 서식지가 점차 사라질수록 이들의 운명도 어두워집니다. 흰개미를 먹는 늙은이 여우나 개먹이 개는 달라진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농경지에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어떤 포식자도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숨겨진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충돌, 새로 나타난 질병 역시 모든 야생동물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야생 들깨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지원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는 처참한 풍경뿐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 많은 시청